설날을 맞아 우리 미녀들의 수다가 지금부터 앞으로 75분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끼와 재능, 장기, 민족 선물 세트,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미녀들의 수다 시작합니다. 한복을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엘리자베타? 네. 한복 입으니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예쁘다. 엘리자베타가 예쁜 거예요? 한복이 예쁜 거예요? 같이. 알겠습니다. 네, 라리사 씨 모델로서 한복은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다. 이런 점이 매력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 지금 두 번째 입어봤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입는 거. 정이 말해. 뭐라고요? 이거 입는 거 너무 행복해요. 러시아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네, 러시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입죠. 한국에는 설날 때 그런 거 입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녀팀과 수다팀으로 팽팽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먼저 각 팀의 남성 이 응원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미녀팀의 응원단. 완소남들의 모임입니다. 더블S 501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S 501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현중 씨 왜 어째서 이 미녀팀에 이렇게 응원을 하시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미녀팀이니까 네. 오고 싶어갖고 작가님한테 미녀팀에 넣어달라고 저희 팀에 부탁을 했습니다. 예, 미녀팀에 혹시 좋아하는 팬이 있다면? 주장. 레슬리 씨. 레슬리 씨. 레슬리 씨도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 아, 멋지시고. 잘생겨요? 아, 잘생겼어요, 이미. 죄송합니다. 오빠 최고예요, 최고. 우리 이미 최고다. 처음으로 칭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생겨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잘생긴 분들을 모셨대요. 예, 도미닉 씨가 봐도 응원단 마음에 드십니까? 어떡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뭐가 힘들어요? 오늘 다 하지 않았고 그냥. 자, 오늘 도미닉 씨가 잠시 후에 펼쳐질 장기자랑 우리 노래 대결에서 우리 더블S 501과 함께 팀을 이루는데 과연 어떤 분하고 호흡이 가장 잘 맞을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수다팀 최후의 고민한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기대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출연자 중에. 미녀 중에. 아무래도 우리의 호흡 루반장님이시죠. 이제부터 루반장님보다는 저희는 루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루 형님. 완전히 든든하고. 아, 그럼요. 뭐 이렇게 모든 걸 리더하실 때 형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90도 인사했어요, 이렇게. 항상 든든하죠. 든든하죠. 예, 예. 자, 저희가 본격적인 그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설날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날이 참 즐겁고 기쁜 날이지만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부담되는 날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저 어릴 때 설을 참 기다렸죠. 네. 왜냐하면 차례 끝나고 세배를 드리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날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야 어디 가서 돈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뭘 하고 계산이 나오죠. 예,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돈이 또 다시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좀 그렇네요. 참 이 세뱃돈이라는 게 참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대목이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세뱃돈 다 엄마들에게 가 있고 이거 언제 돌려받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손주 씨, 중국에도 세뱃돈을 혹시 받나요? 네, 받아요. 저는 설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도면은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요. 야, 저희 대목이네요. 100만 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네. 정말로? 한 분당 얼마씩 주시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 보통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은데 네. 저희 친척들이 좋아하니까 많으니까. 저를 예. 손녀만 많이 주신대요. 일본은 어떤가요? 네, 서울이 씨. 일본에도 세뱃돈 있어요. 똥이 있어요. 예. 서울이도
어렸을 때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여기 라인은 100만 원 라인이에요. 이쪽 100만 원 라인이에요. 와, 굉장히 많은 돈이네요. 예, 많이 많이. 오. 오. 그걸 뭐 하지, 100만 원? 그러게요. 100만 원 가지고 뭐 했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장난감, 과자 같은 거 많이 샀어요. 오, 100만 원어치? 1년은 놀고 먹었겠네요. 예. 어. 아니, 근데 그, 준코 씨. 네? 그, 일본에서도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들 모여요. 뭐, 먼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모이나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모였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안 모이는 집이 많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미녀들은 이 세배를 진짜 할 줄 아는지 저희가 한번 직접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미녀들 중에 도미니크 씨가 대표로 우리나라 세배를 시아버지께 한번 드리는 시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야,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도민이 형이 시아버지께 먼저 세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배 받겠습니다. 예. 저 세배도 물론인데 저 세배 이후의 것들도 다 준비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도미니크도 세배도 많이 주세요. 아, 근데 도미니크 지금 세뱃돈 주기 전에 그 세배 법칙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알려주세요. 뭐냐면 오른손이 왼손을 덮고 오른손이 왼손을 덮고 손이 팔 높이 수평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그리고 왼발부터 앉아. 왼발부터 친절한 마음. 왼발부터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앉아. 그러니까 왼발부터 앉기 시작해서 오른발까지 이렇게 같이. 남자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엉덩이 안고 그다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엉덩이부터. 엉덩이. 해봐. 하고 엉덩이. 아, 이제 저 팔 높이. 높이. 눈 높이. 눈 숙이고. 그렇지. 천천히. 엉덩이부터. 천천히. 쿵. 떨어지지 마. 그럼 다 옳지. 일어나는 게 중요해. 일어나는 거. 이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예. 손 안 되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다가. 와. 대단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앉고. 그냥 앉아요. 그런데 손을 일으켜 는 게 아니야. 손을 일으키면 안 되고 항상 아까 오른손이 왼손 위로 가가지고 오른발 위에다가 그렇지. 네. 야, 이거 또 세뱃돈 나가네. 오, 야, 나온다. 오, 덕담 한마디 해주셔야죠.